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기분이 꿀꿀해질 땐 달달한 게 당기잖아요. 주로 이 달달한 음식들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암세포가 먹고 사는 게 설탕,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달달하고 기름진 음식이 되겠죠.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내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암세포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삼겹살, 치킨 이런 것들은 많이 먹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또 낮은 체온, 혈액의 산성화, 산소 결핍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토마토, 마늘, 생강, 양파, 쑥, 시금치, 해조류, 블루베리,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나가면서 머리를 비우고 또 식히는 이런 과정들이 꼭 우리 삶에는 필요한데요. 오늘 주식시마론 주제 또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끝이 보이는 고난의 행군, 제약바이오 반전 카드는 유한타증권의 하현수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전망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고강도 긴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리의 상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레벨 다운했거든요. 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볼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사실 현재의 가치보다는 사실 미래 가치 지향적인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마다 이게 할인율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할인율을 사실 따지는 게 금리가 가장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할인율 계산할 때 들어가는 지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또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이제 할인율도 급격히 올라간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특히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뭐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그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나 뭐 그에 따른 여파로 이제 주가 하락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금 조달 자체도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영향들이 좀 가장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빅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기술 이전을 이제 사가는 대표적인 이제 상대방인데, 이제 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올해 뭐 기술 이전 건수가 뭐 전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좀 감소한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제 레벨 다운이 됐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파마들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도 요즘 좀 특징이 있다고요. 네, 빅파마들도 요즘 뭐 올 상반기에 또 이제 파이프라인 사가는 걸 좀 보면은, 네, 이제 뭐 FDA 승인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승인이 된 이런 확실히 불확실성이 아예 거의 0에 가까운 파이프라인을 사가거나 아니면 아예 뭐 개발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사가면서 이제 뭐 마일스톤 자체는 좀 크게 주더라도 업프론트, 네, 자체를 작게 주면서 이제 뭐 실패에 따른 위험성에서 많이 좀 위험성을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임상 뭐 1, 2, 3상 단계에 있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건수나 뭐 딜 규모나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DA의 어떤 승인을 받았거나 상업화 단계에 있거나,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좀 많이 줄이고자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네요. 바이오가 아무래도 뭐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래 가치가 더 큰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주면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리고 또 자본시장에서 개발 비용을 차입하기 어려운 환경, 여기에다가 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네요. 빅파마 쪽에서 관망세를 올해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금리 상승기에 선전했던 기업들도 있다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적이 좀 많이 잘 나오, 특히 보면 3분기에 특히 많이 잘 나온 편인데, 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제약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포지션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경기 침체나 뭐 금리 이런 그 돈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의약품 소비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정적인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제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의 그 보톡스 톡신 뭐 나보타 판매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북경한미 매출 그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국내 시장에 플러스로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해주셨어요. 하반기 들어서. 네.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실적 가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북경한미 실적 자체가 뭐 좋기도 하고 사실 예. 주요 품목 자체가 그 기관지약품 이런 것들이 맞는데 이제 또 겨울 되면 감기나 뭐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영향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상승기에 안정적인 실적, 가시성이 높은 실적을 보여준 제약사들이 선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대웅제약 꼽아주셨습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주 보시면은 장기간의 하락을 나타냈어요. 물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다시 한번 또 엄청난 그렇죠. 랠리가 있었고요. 쭉 의약품 섹터 흐름을 보시면 2015년에 엄청난 랠리가 한번 있었고 17년에 한번 있었고 2020년에 한번 있었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2, 3년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근데 한번 올라가면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큰 하락은 버블 해소 과정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 일단 뭐 코로나19로 인해 뭐 급등했던 게 가장 컸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유동성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중에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랬는데 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거의 영향이 많이 사라지다시피 했고 이제 예. 뭐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이제 개발한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고 그런 코로나19로 인해 좀 기대감을 받았다가 그 실현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실망감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015년에 뭐 한미약품이 그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면서 급등을 한 케이스를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기술 이전 규모 자체는 뭐 몇 조씩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은 컸지만 실제 뭐 받고 있는 받을 수 있는 확정된 돈 자체는 그만큼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이제 확신해졌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뭐 누구랑 했는지 뭐 이제 계약금 어느 정도 수준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좀 이제 기술 이전을 해도 옛날보다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좀 옥석 가리기가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증이 좀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이오 산업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술 이전이라는 게 사실 2015년도에는 엄청난 획기적인 빅 이벤트였다면 이제 그런 콩꺼풀이 네. 투자자들에게서 벗겨지게 되면서 오히려 기술 이전 같은 이런 이벤트들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의 움직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실적 얘기 뭐 해주셨지만 금리 인상기에 선전했던 기업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3분기 실적 시즌에서 펀더멘털과 성장성 바이오주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성장성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을 기록했는데 네. 뭐 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환율 자체가 뭐 거의 해외 시장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율 환차익이 좀 일단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환율도 올해 연초보다도 아직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높은 수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내년부터는 뭐 이렇게 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휴미라 같이 이런 대형 바이오 시뮬러 품목들도 특허 만료가 쭉쭉 이어지다 보니까 예.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이제 CDMO나 바이오 시뮬러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해외 매출이 크게 나온 기업들 강달러의 수혜가 있었다고 평가해 주셨고요. 또 내년을 바라봤을 때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배경으로 특허 만료 이슈를 꼽아주셨는데요. 한미약품 아까 이익 전망치 상향해 주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 주가까지 올려주셨거든요. 네. 네. 셀트리온은 뭐 약점 있을까요? 셀트리온 제가 아직 커버를 안 해가지고 커버 안 하시는군요. 뭐 예. 좀 그렇긴 한데 아직 예. 제가 아직 그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좀 분석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채 안 되셨대요. 근데 약대 졸업하시고 네. 예, 제약업계에서 여러 일을 하시다가 애널리스트로 전향하신 하현수 연구원인데요. 코로나 수혜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에 뭐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빠르게 백신을 개발해서 그에 대한 환호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진단키트 엄청나게 그쵸. 팔려서 현금 자산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그 파티가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뭐 거의 사실상 많이 사라졌다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최근에 뭐 루슈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 뭐 실적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 뭐 진단 부분이나 뭐 로나프레브, 악템라 같이 이런 그 중증으로 좀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의약품 같은 것들이 이제 매출이 많이 좀 작년 대비해서 급감을 많이 했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치료제인가요? 이거는 뭐 정식 치료제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비슷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발현된 이제 면역작용이 나를 공격해서 이제 중증으로 질환이 진행이 되는 걸 좀 억제를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백신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매출이 가장 최근에 급격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21년에 코로나 백신 이제 처음 출시되고 나서는 사람들의 좀 기대감 자체가 이제 백신을 막 이제 접종을 다 완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높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코로나 백신을 약간 연례 행사처럼 맞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옛날보다 이제 좀 더 그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제 청년층이나 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독감 같이 이런 좀 인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독감 백신들을 노인분들이 맞듯이 약간 그렇게 좀 많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키트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좀 매출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뉴스 같은 데 저도 봤을 때 근데 과거처럼 이제 검사를 좀 다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좀 아직까지 좀 코로나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키트를 좀 검사를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하지만 과거처럼 그 정도의 이제 실적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코로나에서 그래서 뭐 좀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워크나 화이자 같이 아예 치료 그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들이나 뭐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뭐 독감이랑 코로나19가 제가 이제 겨울에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감기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좀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정도가 그나마 수혜로 좀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기약이 진짜 상비약이 됐고요. 다양하게 저도 집에 구매를 네. 하면서 초기 감기를 잡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이런 치료제들 같은 것들이 범용적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이자 같은 백신 개발 기업들은 캐시카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화이자는 또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 발표까지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주가 영향을 좀 주더라고요. 근데 네. 모멘텀으로는 약화됐어도 실적에는 보탬이 어느 정도는 확실히 되겠죠? 그렇죠. 떨어지는 이제 판매량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좀 메울 수 있다고 좀 보여지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독감 주사는 아마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특히 올해도 독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죠. 많이 맞으실 텐데 코로나 백신은 우리가 매년 맞게 될지 저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연구원님 어떠세요?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선택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이제 강제성이 강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 주변에서 봐도 이제 좀 맞겠다 안 맞겠다 하는데 대부분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맞는다는 주의가 좀 더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좀 이거는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더 그나마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연령대 있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맞는 선택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모멘텀적으로는 일단 코로나 확산의 수혜주의 파티가 종료됐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자동차나 배터리 쪽도 주목을 받았지만 제약 바이오 쪽도 여러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 약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계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던데 국내 제약사에는 어떤 영향일까요? 일단 뭐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약가 인하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약가를 정확히는 이제 직접 인하를 바로 하겠다는 것 취지보다는 이제 예. 장기간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그때 좀 장기간 이제 어느 정도 판매를 독점적 지위를 줬으니까 이제 약가 협상을 해서 좀 인하를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라고 좀 법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가장 뭐 첫 번째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 바이오시밀러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했을 때 추가 2% 더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처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특허가 하나가 만료가 돼도 뭐 추가적인 특허나 아니면은 이제 페이퍼 딜레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 좀 많이 있는 관행인데 이제 그 제네릭이나 바이오약품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출시하려는 기업들의 뭐 일정 그 수수료를 주고 출시를 지연시키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협상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출시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뮬러 이제 출시는 옛날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그 독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옛날보다 이제 짧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반면에 이제 최근에 뭐 의약품 개발 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싼 가격이나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뭐 비평가들이 좀 이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뭐 국내 바이오텍들이나 이런 데들이 좀 초기 단계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좀 그 적은 처음에 돈을 주고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그 기술 자체가 괜찮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그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약가를 낮추는 노력들,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 약가를 낮추는 사회적 비용을 또 크게 할 수 있는 약가를 낮추는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한데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보다 글로벌 빅파마에 끼치는 타격이 더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장기간 독점적 지위 유지가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신약 성공에 대한 보상이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는 신약 개발 기업보다 바이오 시밀러가 역시 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일까요?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좀 더 그 리스크 자체는 적다 보니까 리스크가 적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반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개발의 리스크는 적지만 이제 경쟁 자체가 심화되고 그에 반해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보다는 이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자체는 짧아질 수밖에 없지만 네. 여전히 그 기간 동안은 그 우월한 판매량을 같이 유지할 수밖에 없고 매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개발 비용이나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AI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많이 기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들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국내 제약사들, 네.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신약 개발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국내 개발 뭐 그 바이오 뭐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네. 네. 그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가 주목하시는 신약 분야가 있으시거나 저는 뭐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예. 최근에 좀 이중항체나 뭐 RNAi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그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중항체 같은 경우가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새로 뭐 EMA나 FDA 승인을 받는 약품들이 뭐 로슈랑 뭐 이런 데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중앙체 자체가 좀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달리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가 이중앙체로 좀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 엊그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흑자 전환도 좀 알려져서 좀 주가도 최근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것도 사실 뭐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제 예. 이중앙체 자체가 좀 각광을 많이 받을 모달리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이중항체, RNA 쪽 관심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의약품 섹터 말씀드렸듯이 2020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러고 하락 추세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거든요. 그럼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제 의약품 섹터에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다가오는 특허 절벽이 꼽힙니다. 네. 언론의 기사화도 참 많이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이 모멘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특허 절벽이 이제 뭐 23년부터 30년까지 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가 계속 만료가 될 예정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출시를 할 수밖에 할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허 절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빅파마들도 그 이제 파이프라인 확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뭐 그 대표 품목인 임네스 같은 경우가 이제 특허가 끝날 예정인데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도 뭐 가장 M&A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뭐 바이오헤븐이나 그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 같은 기업들을 이제 좀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하고 해서 그 파이프라인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내년에 만료가 될 휴미라 같은 경우를 보유한 에브비 같은 경우도 이제 휴미라의 그 다음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림버크나 스카이리치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성장을 좀 시키고 있고 특히 스카이리치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두 배 정도씩 성장을 높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좀 메울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뭐 존슨 앤존슨 같은 경우도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뭐 특히 그
항상 뭐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다시피 뭐 다섯 개의 그 50억 달러 이상 매출을 기대하는 품목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레이저 티닙이다 보니까 레이저 티닙 아비반타 병용이다 보니까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좀 파이프라인이 좀 부족한 뭐 리제네로 같은 경우도 이제 고농도 제형을 개발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FDA 승인이 아마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최소화를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특허 만료가 되고 나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라인 확보 움직임은 이제 23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좀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파이프라인 확보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여지고 다시금 이제 기술 이정도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내부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으로 많이 가져오는 추세가 있는데 이 금리 인상기를 지나고 나면 이런 흐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특허 만료되는 파이프라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휴미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만 휴미라가 23조 원 규모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시장을 어느 정도의 점유율로 가져가느냐 싸움이 될 것 같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걸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빠르게 전망을 또 해내실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정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 에 대해서 좀 더 힘이 실리고 있고요. 이걸 뭐 전망해 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금리 정점이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주의 주가 반등 타이밍 오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이제 할인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럼 예. 금리에 민감 그 직접적으로 민감한 기업 그 섹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하락도 거기서 멈추게 되고 오히려 이제 좀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 쪽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 이전도 다시 이제 그때쯤 이제 거의 저점이다라고 보고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도 그때부터 많이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4분기 이제 중반부 지나가는데요.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제약 바이오 트렌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리포트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여름에 산업 분석 두 가지 내신 게 항암제와 바이오 네. 플랫폼 기술 두 가지였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과연 제약 바이오 트렌드 어떤 쪽일지 내년에 어떤 리포트 내실 것 같으세요? 저도 내년에 돼봐야 좀 알겠지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중항체나 RNAi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RN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가 개발하는 것들은 아직 좀 초기 단계지만 뭐 대표적인 기업인 엘라일람이나 뭐 아이오니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삼상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화 단계에 거의 근시일 내에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주가가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고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ST팜 같은 경우가 이제 RNAi를 본인들이 직접 하진 않지만 어떤 기업이요? ST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네. RNAi의 원료 약품을 많이 개발 그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주목을 좀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려서 그건 일단 또 넘어가고 뭐 최근에 이제 올해 아마 뭐 에노트 때문에 ADC가 가장 좀 각광을 받았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좀 근 몇 년간은 계속 그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DC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 항체에 이제 좀 독성 물질을 결합을 시켜 가지고 이제 그 독성 물질이 그 암세포에만 그 타겟적으로 가서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이제 좀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인데 면역 항암제 표적항암제 좀 뭐 발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2010년대 초반에 나서는 그렇게까지 좀 부각이 되진 않았는데 2010년대 후반에 그 다이치 상교랑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공동 개발한 에너투가 이제 좀 이제 그 허투로우라고 해서 이제 허투 발현량이 좀 부족한 환자들 대상으로도 좋은 그 결과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빅파마들도 이제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 확보에 좀 많이 나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중항체 ADC 관련주로는 어떤 기업들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다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뭐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뭐 ABA바이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다음에 뭐 AD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레고캠이 가장 좀 오래 해오기도 했고 기술 이전도 가장 뭐 규모도 크게 많이 했고 익수다랑 특히 많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네네네. 이제 뭐 본인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런
그 기술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이중항체랑 뭐 ADC 하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이중항체 그 생산 플랫폼을 이제 얼마 전에 9월인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예. 10월인가 9월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트렌드가 남아 있네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특허 절벽이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휴미라부터 해서 뭐 스텔라라, 에일리아 같은 이제 대형 품목들이 계속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이오시밀러가 좀 많이 그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제약바이오의 트렌드, RNA, 이중항체, 바이오시밀러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의 리스크 요인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이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사실 아파서 쓰다 보니까 원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성격이 크다 보니까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은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경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항상 이 비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도 선진국 위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약품 비용, 그 헬스케어 비용을 많이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지속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IRA 법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좀 약가를 많이 인하를 하고 싶어 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좀 장려를 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그냥 뭐 인터체인저빌리티가 특별히 임상시험 없이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성명서를 내는 등 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좀 많이 장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약간이나 압박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투자 전략 세워보면서 탑픽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금리 정점이 뭐 내년 상반기라고 좀 다 예상 전망하고 있지만 예.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 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금리 상승이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형 제약사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런 이제 그 실적적 그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돈을 벌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이나 대형 제약, 뭐 HK노엥 같이 이제 해외에서 매출, 국내 매출 외에도 해외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좋게 보여지고, CDMO나 바이오시밀러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뭐 CDMO를 좀 선호를 하는 빅파마들의 이제 형태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도 이제 특허 만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HK노엔을 좀 추천을 하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DMO랑 바이오시밀러 사업 두 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CDMO가 뭐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사실 뭐 CDMO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사공장 가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 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점유율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제 거기서 변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K노엔 같은 경우도 23년부터 이제 중국 매출 그 중국에 작년 4월에 허가를 받고 5월부터 K캡 출시를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비급여로 판매를 했고 올해부터 내년 그 초부터 NRDL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건강보험 비슷하게 그렇게 등재가 돼서 아마 판매가 될 거로 좀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중국 매출이 이제 로열티 수익이 그 들어올 수밖에 없고,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는 이익 기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이익 개선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탑픽 꼽아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K이노엔인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해외 매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계속해서 캐파와 실적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 가질 수 있고요. 다만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상기, 이 시기에 과연 이 종목들 어떻게 또 움직임이 이어나갈지 보면서 매수 시기를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 내외에서 올 한 해 박스권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유한타증권의 하연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